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사 정대감님 모시고 신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예. 귀신인지 신인지 떡국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면서 바르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어디 점집을 물어보러 가면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왜 귀신이 저에게 와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신인지 뭐 신이다 아무튼 생활을 못 해봐서요. 교회를 30년 다녔기 때문에 뭐 신이었던 건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뭐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단어는 들어봤는데 신이 있다는 거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신인지 귀신인지 점집을 가면 신이라는 분이 1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었어요. 예, 100명이 찾아가면 3개월 돌아다녔어요, 점집을. 예, 절에도 가보기도 하고, 큰절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큰절을 가니, 이름 있는 절은 다 갔습니다. 갔더니 귀신 떼주지 못한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에서 처음으로 발을 걸어서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귀신을 못 뗀다고 해서 정말 저도 정신적으로 혼돈을 주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근데 죽이지는 않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15일을 식사를 못하고 움직일 수 없고 어려울 때 혹시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네, 죽음의 길도 선택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딸하고 저하고 똑같이 현상을 느끼니까 피부로 느끼고 생각도 똑같이 느끼게 하니까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작병을 들고 약을 들고 산으로 가게 됐는데 예, 산으로 가게 됐는데 왠지 저도 모르게 그게 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한테 제가 농약병을 들고 오늘은 이것이 끝이다고 문자를 넣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면은 문자를 넣으실 적에 지금 정대감님은 그 기억이 없네요. 문자를 넣은 것이. 예, 저는 기억이 없는데 예. 경찰이 찾아와서요. 산중으로 찾아와서 어디 있는 곳이 위치 파악을 다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산중을 돌다가 그 성남사 절을 가게 되더라고요. 예. 예, 성남사 절을 가서 이제 절을 딱 하는데 일어나지질 않아요. 엎드려가지고. 예. 예, 제가 절에 낮에 갔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갔는데 그 절에 그 어떻게 저 한 해 그 저거 하시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밤 7시쯤 돼서 스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연보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 발이 안 떨어지고 제가 엎드려가 일어나지 않고 거기 딱 그냥 엎드려가만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그렇게 그냥 기남철처럼 딱 붙어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절에 가실 적에 그 절을 평상시에 연구가 있거나 아는 절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 내 발길이 거기를 가게 됐네요. 그 길을 가게 됐고요. 예. 제가 택시를 타고 농약병을 들고 이제 산으로 간다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걷다가 힘에 지치니까 택시를 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절이 어느 곳이 있으면 좀 데려다 주세요 했더니 제가 부산이 집인데 그 성남사 절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밤을 새고 새벽인데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 그때까지는 그럼 농약을 들고 있었어요. 먹지는 않았다 그죠? 예, 농약을 먹지는 않고 들고 있었고 이제 그때는 신이 막 움직일 때였던 것 같고요. 예. 그 직전에는 신 받기 직전에는 그때는 지금은 신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십몇 년 전이니까 15년도 넘었고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20대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큰 버섯길에 자살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손을 잡고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남을 나쁘게 아프게 하고 제가 자살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생각에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생각에서는 그냥 제가 죽는 것이 그냥 차에 받침이 죽겠다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분한테 죄송한데,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찰길에 뛰어들었는데 그 기사분이 내리셔가지고 저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지금도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지만 버스 길 쪽을 절대로 엄마를 안쪽을 넣고 버스 오는 길 쪽으로는 안 보내거든요. 그래 제가 자살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또 있고, 예. 또 제가 수면제를 먹어봤습니다. 예, 수면제를 먹고 술을 먹지를 못했는데 신이 올 때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시면 죽는다 해서 수면제를 약방마다 다니면서 10군데를 넘게 다닌 것 같아요. 두 알씩 세 알씩 구행기 35알을 구했는데 20알 넘게 먹으면 죽는다고 주위에 친구들한테 들어서 35알을 먹고 술을 마셨는데 제가 한 이틀 3일 정도 자고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눈을 뜰 때 수면제 먹고 눈을 감았을 때 그냥 우리가 마취 주사 맞듯이 서로 신호를 받고 하늘 천장이 뱅글뱅글 돌면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방 안이었는데 눈은 뜨고 정신은 차리지를 못하겠고 몸도 못 움직이겠고 한 제가 몇 시간을 여러 시간을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제가 자살 시도는 한 4~5번 해봤습니다. 신받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신명이 있다 보니 인간에서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신명에서는 여러 가지로 막았다는 생각은 지금 혹시 안 드십니까? 예, 신이 계시고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고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육체가 아직까지 아파 본 적이 없고 크게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이 있어가 수술해 본 적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 정대감님께서 보시기에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신이 내린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로 자살을 하려고 한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정대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종교인이 교인이 되다 보니까 점집을 잘 못 가봤는데 예. 예,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집을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쌓아서 이제 이렇게 신을 받을 분은 신을 받아야 되고 신을 또 안 받을 분은 안 받아야 되고 신이 왔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집 저 집을 다니보다 보면은 신도분들도 손님들도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점사를 보면 어떻게 믿음이 가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 집을 찾아서 경험을 쌓아서 신도 받을 사람 받아야 되고 신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또 이렇게 신을 안 받아도 됩니다. 신이 오게 되면 귀신과 같이 길부대가 들어와요. 조상님도 들어오시면서 그러면 그 가림이 정확하게 돼야 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제가 지금 경험을 생각하며 신을 이렇게 받았다가 다 불리먹는 것도 아니에요. 예, 촛불을 켜야 될 분이 있고 옥수물만 바르내야 될 분이 있고 그리고 촛불을 안 켜도 되는 분이 있고 또 옥수물만 조항에다가 떼야 될 분이 있고 또 칠성달 조그맣게 차려놓고 이렇게 본인들이 개인사업을 하셔도 되는 분도 있고 꼭 굳이 신을 받아서 가고 중생구제를 해야 될 이렇게 분은 꼭 신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신 신이 올려보낸다고 천도를 시킨다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맹세받아 오신 분이 어떻게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